빠져도 지금은 상당히 해피한 이야기예요. 우리랑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. 지금은 워낙 당 자체가 사라질 국면이라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까지가 합의가 된 것이다. 그렇죠. 사실 우리 당이 하루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이고.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어쨌든 지금은 우리 당을 똘똘 뭉쳐서 살리자. 살린 다음에 안에서는 싸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살았으면 다시 통합과 연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살면 네. 지지율이 한 10% 이상 올라서 네. 이제 우리 당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. 네. 그거는 그런 해피한 상황이면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. 그러니까 네. 당장은 최소한 당을 살려야 되겠다. 그렇죠. 네.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통합과 연대는 정기연대는 내년까지 못 가는 거 알아요? 내년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또 있지. 올해가 안 가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예요. 통합과 연대 이야기. 내년 것도 빠질 거 올해 것도 빠지듯이. 아니야. 빠지자.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. 그렇게 당으로 존재하려는 이유가 나중에 제값을 받고 통합과 연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거죠. 그 다음 단계. 물론 뭐 그런 뭐.